국민 보고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낙담할 거냐를 따져봐야지.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 거냐를 따지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뭐 제3자가 알게 되면은 그 환자의 질병에 대한 뭐 비밀도 좀 알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거로 생존권이 걸리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어쩌면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불과 닷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고액 변호사 수임료와 부동산 투기,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등 가장 기본적인 인사 검증 항목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총리가 사퇴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내놓은 안대희 카드. 이번에도 전관 예우에 따른 고액 변호사 수임료 논란으로 엿새 만에 낙마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기까지 2주일을 보낸 청와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학과 소신,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인선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무총리에는 문창극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중앙일보 시절에 쓴 극우 성향의 칼럼과 수준 미달의 대학 강의가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망언 퍼레이드까지 불거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500년 동안 게을러갖고 누네가 지금 이렇게 한번 맛봐라, 일본놈한테 지배당해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그 정도 높은 인식,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그런 분을 내정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내정했을 텐데, 저는 제 속에는 안 되는 그슬을 안 지났다. 자질이 없다고 전 단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당은 즉각 문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 지명된 4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세 번째 낙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돌아보면 총리 후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출범 1년 3개월 동안 중도 하차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1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명 하루 이틀 만에 언론에 의해 흠결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많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청와대는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지금의 청와대는 인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추천과 검증을 담당합니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정기획수석과 민정수석, 정무수석까지 4명이 당연직입니다. 여기에 검증 대상에 따라 경제수석이나 홍보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해당 분야 수석들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이명박 정부에선 인사비서관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담 부서가 없는 협의체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잖아요. 학교 때 안다든지 직장에서 안다든지 혹은 사회생활에서 안다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의 인재를 얻는 데 있어서 이런 적은 풀에서 사람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이러다 보니 인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방식과 절차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구축된 인재 데이터베이스에서 후보군을 우선 추천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넘겼습니다. 중앙인사위를 폐지시킨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고소영 내각 등 인사 헛발질을 반복하다가 나중엔 후보자 개인별 체크리스트와 청와대 내부 사전청문회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참모진 몇 명에만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보다는 대통령 의중부터 살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인사철마다 청와대 관계자가 3배수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 낙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인사람 검증해봐 이랬을 때는 검증이 잘 되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그 사람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이미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 사람 복수를 주면서 아주 철저히 검증해봐. 이렇게 하는 거와 한 사람을 내려버렸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은 지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증을 해서 이 사람 안 됩니다라는 과정이 있는지 그거조차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연이은 인사 참극과 관련해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박정희 독재 시절의 인연 등으로 연결된 박 대통령의 오랜 원로 가신 그룹 7인회의 존재입니다. 수장격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인사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시대의 철학과 가치가 인재 발탁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과 이사라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전관 예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안대희의 낙마로 이어졌고 윤창중 사태를 겪고도 극우 논객을 피하지 않은 것이 이번 문창극 파문을 초래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국민과의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 보고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낙담할 거냐를 따져봐야지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 거냐를 따지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라는 게 내가 국민들로부터 제한되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매번 허락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대착오적이고 공허한 국가 개조론보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부터 개조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민감하게 짝이 없는 질병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처방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형 통신사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인데요. 전국 80%의 병의원이 가입한 이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전송되고 있는 것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자신들의 양심을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경현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받아드는 처방전. 이 처방전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진료 날짜, 병원, 질병과 약 이름, 복용량 등이 적혀 있습니다. 환자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다가 질병 분류 기호가 있거든요. 그럼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고 어떤 약을 썼는지를 보면서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전 등의 의료 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병원에서 약국으로 가는 처방전 정보가 몽땅 전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끝나자 처방전이 나옵니다. 처방전 아래쪽에 SK텔레콤 전자처방전이란 글귀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정체 모를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번호일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처방전이 이게 의료 주민번호가 찍힘으로 인해서 이미 개인정보로 다 도용이 되고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의원을 찾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그거 처방 이렇게 뜨는데요. 나온지 본인도 몰라요. 우리가 알아봐야겠네. 그리고 이거 없애버려야겠네. 또 다른 의원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처방전 받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모르는데. 그건 뭐죠? 모르는데. 동의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몰랐으니까.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 동의를 구할 일도 없었던 거죠. 환자가 뭐 어떤 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또 뭐 제3자가 알게 되면은 그 환자의 그 질병에 대한 뭐 비밀도 좀 알 수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발행하는 처방전이 SK텔레콤으로 흘러가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무심코 동의했을 순 있다고 해명합니다. 동의하면 여기서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하세요, 체크하세요. 네네네 하고 체크하지. 그걸 다 사실 일일이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거 사인했지 않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환자의 정보가 SK텔레콤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사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사실상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질병 정보에 관한 그 보관 의무가 의사한테 있고 그거 잘못된 벌칙 규정까지 있고 아무리 그 의사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SK텔레콤에서 이 처방전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그건 의료법 위반의 수지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자차트 업체들에게는 SK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프로그램을 삭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방전은 병원과 약국만 공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SK텔레콤이 시작한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사가 입력한 처방정보가 SK텔레콤 서버를 경유해 약국으로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매일 수십만 건의 환자 정보가 SK텔레콤 서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국의 병의원은 3만여 곳. 이 가운데 80% 정도가 이 전자처방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행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약국들도 건당 30원가량을 내고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환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뭐 의료보험 소속 그런 거와 원장님에 대한 양력과 그다음에 약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찍으면 이것만 이거 쓰는 게 좀 많이 편해요? 편하지 아무래도. 돈 내고 쓰시는 거예요? 돈 내고 쓰지. 건당 얼마씩. 30원이면 얼마씩 내고 쓰지. 전자처방전 사업 수익은 SK텔레콤과 전자차트 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측은 서버로 전송된 정보는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타는 즉시 삭제되고 환자가 약을 타가지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환자 정보를 저장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뉴스타파에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그 필드나 뭐 DB나 이런 게 쭉 보시고 소리하는 게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전혀 그 쌓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뉴스타파 취재진이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함께 확인 취재를 하겠다고 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보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이 조금 규정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보안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SK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자신들이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자처방전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암호화된 처방전을 다시 푸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병원에서 처방전이 암호화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약국으로 갈 때는 다시 이게 풀어져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해킹이나 데이터 복제 위험이 존재하죠. 그 믿음의 차원으로 내려가면은 보안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건복지부는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이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요. 이거 네. 그때 제가 이거를 처리해서 하는 아니어서 보건의료정책과 그걸 담당 의료법 해석을 담당하시는 데라서 그쪽에서 네. 모르신다고 하면 저쪽도 복지부 쪽에서는 답을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 의료정보가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국내 최대 통신재벌에 넘어가고 있지만 과연 SK말대로 정말 삭제되고 있는 것인지는 SK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나는 우연히 그곳의 말단 섬으로 일하며 그들의 잘못된 흐름에 이끌리다 결국 공직을 잃고 말았다. 참으로 형편없는 정부, 형편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냥 하라는 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무관이라 그러면 뭐 국무총리실, 뭐 청와대 그러면 굉장히 뭐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런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 가장 말단이니까요. 뭐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보고서를 쓰는 거고 뭐 가서 뭐 식당을 예약하라 그러면 식당을 예약하기도 하고 뭐 저희 가서 결제하고 돈 계산하고 오라 그러면 돈 계산하기도 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예 돌이켜보면 정말 그 당시에 그 했던 일들이 이 정부 조직의 일이 아니 정부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이 사찰을 왜 했는지가 결국에는 그 VIP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총리실 직원들이 뜬금없이 나서서 어떤 민간인을 조사한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예.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그 목적의 정점에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의 정점에 지금 VIP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 사건 증거인멸과 그 이후에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입막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들었고 이 모든 이 사건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리하고 VIP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것만 해도 VIP가 이 사건에 얼마나 이 관련돼 있는지는 예, 충분히 아실 겁니다.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후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한다. 나는 결코 MB정부의 사악한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의 범죄자들과 공범이 아니다. 제가 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한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때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의 지시만 따른 거예요. 제가 재판 1심이 끝날 때까지도. 그러면서 그 1심이 끝나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이대로는 얘기 안 하고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뭐 지금도 계속 그런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겠죠. 지금 어딘가에서 무슨 다른 직장을 그 사람들이 뭐 마련해 주는 것을 예, 수용해서 대충 뭐 살아가겠지만
그 마음속의 고통은 그 없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윗사람의 전화라도 상식적인 정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냥 무시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이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저는 장진수 주무관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 주무관이 정말 제대로 그 대접받고 평가를 받고 정말 물질적인 어떤 제대로 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회는 저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뜻을 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니 과연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반문을 해볼 정도로 참 놀라웠고. 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경각심도 가지고 그래야지 권력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불러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 쪽이도 들어오면 쪽이라 한번 쪽이 봐라. 누구 사람 죽이는 누구 선수잖아. 어둠 갖고 있다가 급하면 내가 확 들어보고. 예, 객천님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날이 밝으면 군홧발 소리와 함께 삶의 터전을 지키던 마지막 보루를 허물러 올 정부를 기다리는 밀양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제 결국 밀양 송전탑 공사를 맡고 있던 주민들의 농성장을 경찰력이 투입돼 철거했습니다. 11시간 동안 군사작전처럼 횡정 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밀양 산동 내에는 할머니들과 수녀들의 울음과 비명,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신동윤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이른 아침 경남 밀양시 평반마을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 행정 대집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평반마을 입구와 송전탑 건설구역 4곳 등 모두 5군데 농성장. 경찰 2천여 명과 밀양시청 공무원, 한전직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주민은 옷까지 벗으며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움막에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행정 대집행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농성장마다 대화보다는 강제 진압이 우선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가 이 서민들이 억울하게 이 묻고 개묻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투쟁하고 있어도 한전에서는 우리를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저거 우리는 불법이고 저건 합법이라면서 공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로 생존거리 권리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호소하고 또 대화를 해달라 정치권 종교계 호소를 했는데 또 한전이
안 움직이고 전혀 이제 이런 뭐 잘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고. 불법 시설물인 텐트 운목 철거 대집행을 밀양시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보한 뒤 가장 먼저 움직인 쪽은 경찰이었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집행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뭐 안전조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마치 안전조치가 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작부터 거의 한 70-80%는 경찰이 와서 다 철거까지 뜯어냈거든요. 이거는 행정대집행 자체를 경찰이 집행한 것이지 그 밀양시청이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행정대집행법을 위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성주민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안전 문제가 우려됐지만 행정대집행은 위험천만하게 진행됐습니다. 운송장 아래 파놓은 구덩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압 경력은 그 위를 지나다녔고, 혼잡스런 상황에서 목에 감아놓은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목에 예예 뭐고 고리 걸어 간거 있었거든. 절단기를 끊기로 했거든. 그거 막 그 있어봐야 소용 없거든. 없는데. 그래 이제 그래 나 올라가 나라 내 발로 그래 나간다 이 사이들. 다시 맞겠습니다. 탈진하는 주민이 속출했지만 들 것이 없어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아 119 불러주세요. 길터요 길터. 지금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찍지 말고 길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게? 충분히 예측된 일이잖아요. 들 것이 없다고요. 지금 신고만 앵무새 다시 와야 될 것이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무슨 행정대책관이면서 이따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있고 지금 무슨 일이야? 아 될 것이. 그럼 강력 사람이 죽든 말든. 여기 못 보이십니까 못 보? 숨이 가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못 보 못 보. 된다는 거야 지금? 왜? 아니요 못 보로 돌고 들어가면 되지 뭐. 자 한번 자 누워서 하나. 하나 둘. 15분 뒤 구급대가 와서야 앰뷸런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저항 없이 농성 중이던 수녀들을 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녀입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지 않은 수녀님이 이렇게 버티는 게 어딨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끌고 나왔잖아. 이거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정부가 행정 대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까? 한전은 올 연말까지 밀양 등에 송전탑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정작 신고리 원전 3호기는 품질 서류 위조와 성능 시험 불합격으로 준공이 내년 9월까지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신고리 3, 4호기 원전이 위조 부품 문제 때문에 완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언제 신고리 3, 4호기 준공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준공돼야만 사실 밀양 송전선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내집행을 이렇게 막 조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부터 9년 동안 정부와 한전은 선로를 지중화해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전자파 피해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뒤늦은 개별 보상책은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밀양 문제를 더 끌면 원전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대집행을 강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투표를 통해서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확대 정책 자체가 사실 앞으로 상당히 많은 반발에 부딪힐 걸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원전 반대 여론이 더 강해지기 전에 기정사실화하자라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붙여가지고 던지 말고. 밀양 주민들의 고압 송전선 반대 농성장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그리고 월드컵 시작 직전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참 독특하죠. 박근혜 정부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씨가 정관 예우 문제로 물러났는데도 안대희 씨를 또 총리로 내정하고 윤창중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문창극 씨 같은 극단적인 성향의 언론인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극단적인 성향을 몰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알려진 그의 극단적인 주장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다 알면서 청와대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대통령이 그런 성향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박 대통령은 큰 선거를 앞둔 상황이 아니면 일관되게 아버지 시대에나 맞았을 법한 극단적인 성향의 인물들을 발탁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인사검증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는데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